한류 스타들만 한다는 저 손동작 유현석 씨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. 예, 할 사람은 약간 뛰어야죠. 예. 그러니까 저도 응사 이후에 어떤 작품을 해야 될까 굉장히 당시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조금이나마 제가 지금 그때 당시에 하고 있던 캐릭터와는 또 굉장히 많은 부분 다를 수 있는 캐릭터를 하고 싶었어요. 그런 지점에서 신민호라는 캐릭터는 제가 정말 해보지 않았던 캐릭터이면 분명하고요. 특히 애아빠이기도 하고 네. 또 연구소 팀장이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또한 또 저 역시도 이제 감독님과 만나 뵙고 나서 작품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섰고요.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저희 같이 연기하기로 한 선배님들 얘기를 듣고는 진짜 이 영화는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버지라는 역할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됐어요. 특히나 애아빠가 그리고 이 신민호라는 캐릭터가 제보를 하게 되는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그 딸아이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들도 많이 있어요. 굉장히 딸 아이 앞에서 떳떳하고 싶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여서 고민을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. 배우들이 한 번씩 도전해 보고 싶은 부분인 건 확실하고 그래서 도전했는데 역시 쉽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. 근데 최대한 뭐 여러 가지로 많이 공부도 해보고 또 옆에 또 그 선배님도 애아빠고 또 특히 그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갖고 계셔서 그쵸. 제가 옆에서 많이 힌트를 얻었어요. 대로 예. 도움을 많이 받았다. 예. 자, 박희연 씨, 여쭤보고. 유현석 씨가 이제 그 아빠 역할에 첫 발을 디뎠는데 예, 예. 선배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. 우선 유부남 역할을 같이 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. 축하드리고 그렇지만 아직 젊기 때문에 유부남 캐릭터의 시나리오는 좀 천천히 유부남 씨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본인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역할이에요. 그렇죠. 제보자 네. 역할이니까. 네. 굉장히 그 뭐 어떤 캐릭터가 표현해야 되는 깊이도 굉장히 크고 또 이제 나이도 이제 뭐 그 다섯 살 정도의 딸을 둔 아빠니까 그래서 본인도 이제 아빠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고 저도 사실은 그 유현석 씨 이전에 출연 작품에서 이렇게 그 기혼남 더군다나 아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한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결정이 됐는데 굉장히 역시 그 또 자기 역에 맞추어서 어쨌든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또 상당히 아빠 역할을 그럴듯하게 또 잘 해주셨어요. 저희 배우 스텝 모두가 굉장히 진실된 마음으로 촬영을 했고요. 그 진실이 통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대에 한 번쯤 고민해보고 같이 생각해볼 수 있을 만한 영화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꼭 필요한 영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 영화관에 직접 오셔서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